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오늘은 전지가위 겸 다목적 가위의 2년 사용 후기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맞습니다. 전지가위와 다목적 가위를 한 방에 합쳐놓은 그런 제품이었죠. 2년 전쯤 소개를 해드린 체스코에서 출시한 2인1 가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었습니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제품이었죠. 말 그대로 전지가위용으로 쓸 수도 있다가 손잡이를 돌리면 다목적 가위로 변신을 하는 계속적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2년 동안 써보고 느낀 후기를 지금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목적 가위. 성능 괜찮습니다.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인 가위로 많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 집에서의 작업은 그런 거죠. 케이블 타이어를 끊거나 전선을 끊거나 조금 얇은 철판 같은 거를 자르고 싶을 때 일반적인 가위로는 자를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가위의 한계는 케이블 타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제품 플라스틱은 종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맛가위와 산업용 제품의 차이를 말씀드리게 되면 제품의 날에 만났을 때에 줄 수 있는 힘의 차이, 지뢰의 능력 차이. 일반적인 가위류들은 힘을 조금만 주게 되면 날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씹히거나 아니면 손잡이 쪽이 부러져 버려요. 우리 요런 가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산업용 가위류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죠. 다음으로 전선도 그냥 톡톡 잘 잘라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피복을 벗기기도 굉장히 용이하겠죠. 이런 식으로 피복 벗기기도 깔끔하게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봤나? 쫙 벗기는 거. 마지막으로 함석 자르기. 함석이고 꽤 두꺼운 함석이거든요. 일반적인 가위로는 잘 안 잘리겠죠. 이런 함석 일반적인 가위로 잘릴까 안 잘릴까? 집에 있는 가위로. 안 되지. 근데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 잘 잘려요. 서걱서걱 잘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인 다목적 가위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다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목적 가위류들의 단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나뭇가지는 못 잘라요. 우리가 가위류들의 종류가 많은 이유가 목적에 따라서 다른 가위를 써야 함 때문이잖아요. 맞는 말이야 이게? 다목적, 다른 목적으로 가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뭇가지는 일반적인 이런 일자 난로는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곡선된 날로 재밌지 않아요? 나는 이거 때마다 재밌어. 이게 적응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쓰다가 이렇게 돌려서 쓰면 돼. 이렇게 이거 저희 아들한테 놀렸더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숨겨놓고 봐봐라? 숨겨놓고 봐봐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일반적인 일자 난로는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곡선진 난로 잘라야 되거든요. 이 제품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새 제품이 아닌 한창 사용을 한 제품이라서 날이 조금 무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를 자를 때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는 나뭇가지를 자를 때는 일자날로 톡톡, 두꺼운 나뭇가지를 자를 때는 아로진 날로 서걱서걱 잘라도 잘 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잘라만 주면 되기 때문에 두근 가지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굵은 것도 이게 보통은 전지가위로도 자르기 힘들거든요. 2인1 가위인데 얼마나 잘 잘리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융차! 이게 일반 가위로는 못 자릅니다. 어우! 이런 식으로 잘라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죽은 부분은 모두 잘라냈고요. 이제 살아있는 가지들만 이렇게 살아남게 된 거죠. 좀 죽지 마라. 잘 키운다고 키우는데 이게 뭐니?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의 맞는 가위, 현장에서의 서브 칼날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선 자를 때 이런 아로진 날로 자르게 되면 커팅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제품이 총 2단계로 작동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잠금 그리고 락을 모두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크게 벌어져서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손이 작으신 분들에게 손잡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는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닫고 잠갔다가 한쪽만 탈칵 풀게 되면 락이 걸리거든요. 이러면은 손이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빨의 벌어짐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손으로 나뭇가지를 자르는데 더 벌어져봤자 내 손아구로는 그런 굵은 나뭇가지를 자를 수는 없거든요. 간단하게 정리용으로 쓰는 게 이 원형 가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쉬운 점으로는 다목적 가위의 날 길이가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정에서 이런 철판 잘라보신 분 손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날의 내구성 때문에 이 철판을 잘라 보이는 거였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금 긴 함석 같은 거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서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다목적 가위의 날 길이 부분이 조금 짧기 때문에 길게 잘라내야 되는 작업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체스코의 2-in-1 가위 2년 사용 후기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총 5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채무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촬영이 재밌거든요. 길게 써보고 하는 촬영이 저는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되면 조회수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특성상 이런 장기적인 리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